오픈AC 플랫폼의 코딩 방법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방식을 써요.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일 겁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코어 모듈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DW가 있고 여기 DW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DW고 그리고 이렇게 진해색이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 노란색이 소분류입니다. DW,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이게 세분류예요. 세분류가 이제 4차죠. 그러니까 1차 서브 모듈 모듈 이름이고 1차 서브 모듈 죄송합니다. 2차 서브 모듈, 3차 서브 모듈 여기에 세분류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분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수가 4개가 되겠죠. 4개가 되면은 그거는 4차 서브 모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코딩할 때 재밌는 측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보면은 이 펑션이잖아요. 펑션마다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보면은 인풋 아웃풋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의 인풋은 요거, 아웃풋은 이거. 그리고 서머리는 요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코딩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형식으로 여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유튜브 코드 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코드는 대개 이렇게 서버 모듈 요 노란색에 하나씩 붙어 있게 될 겁니다. 노란색에 하나 붙어서 거기에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듈들 중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별도로 유튜브 요 아이콘을 옆에 붙여서 제가 설명을 첨부를 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2000개 정도의 펑션들을 다 이제 코딩을 하게 나가게 될 텐데 요거는 5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4월 달까지는 다른 작업들 그 루아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시스템 공학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요런 강의들을 녹화를 해야 돼요. 해 놓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요걸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해 나가게 될 텐데 근데 한 가지 코딩할 때 중요한 점을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니까 요런 이제 방법론입니다. 여기 하나가 펑션입니다. 펑션 하나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펑션 두 번째 인풋 아웃풋 있고 요게 서브 모듈이에요. 서브 모듈 전체로서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죠? 서브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또 있잖아요. 또 옆에 있죠. 그러면 좀 더 큰 모듈이겠죠. 더 큰 모듈 역시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니까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형태인데 여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를 감싸는 것이 요 모듈이죠. 요 모듈 자체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전체 지금 현재는 이 서버 모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 마찬가지 인풋이 있고 또한 아웃풋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 시스템 A부터 해서 쭉 끝까지 거의 뭐 ABC에서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요 전체 시스템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인풋과 하나의 아웃풋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풋이 뭘까요? 그 인풋은 싱이에요. 싱. 싱입니다. 근데 이 싱은 사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싱에 포함되는 거는 사람도 포함되고 비행기가 한 대 지나가고 있네요. 머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비행기는 제주항공 소속의 프로타 보잉 737 비행기 기종 같은데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컨셉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싱을 구성하게 됩니다. 싱이 인풋이에요. 사람이든 머신이든 컨셉이든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풋이 되는 것은 지슬이죠. 그렇죠? 지슬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슬은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지슬이 무엇이고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모듈들에 의해서 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모듈들에 의해서 정해야 돼요. 2000개 이상 모듈 큰 대모듈 수만 하더라도 뭐 교통 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국가 정부 시스템, 입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 통칭한 모듈들이 단 하나의 인풋과 단 하나의 아웃풋을 가집니다. 단 하나의 인풋은 싱이고 단 하나의 아웃풋은 지슬이 되는 거죠.